좋게는 경기의 순환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에 있어 공황은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1929년의 대공황이 유명하지만 그뿐이 아니다. 1987년의 공황 역시 심각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공황을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묘사하고 주기가 있다는 이론도 있다. 선택의 합리성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선택의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투명하거나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모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이다. 우선 총장 후보 선정위원회에서 5명의 후보를 선정하면 이들에 대하여 각 유권자는 순위 없이 두 사람을 선택하여 기표한다. 물론 한 사람만을 선택한 표는 무효이다. 이러한 투표 방식에서는 극단적인 경우에 4명의 후보가 각각 50% 지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대개 후보자들이 평균적으로 얻는 표수가 40%이므로 한 번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를 얻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은 어떤가? 문제는 없는가? 재투표라는 것은 시간과 경비에 많은 부담을 주므로 가능한 한 번 투표로 결정을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순위, 2순위에 대한 점수를 구별하지 않음으로 하여 선거의 과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1순위, 2순위에 강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된 사연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교수들도 대중처럼 어리석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 두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에게 한 표,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또 한 표, 이렇게 기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수가 어리석다면 당연히 안 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어쩌면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변형된 방식도 있습니다.
대표를 뽑을 때는 여러 사람이 나서서 가문의 영광을 주는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경우처럼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과의 장이 되는 것인데 학과장이 큰 권력이 있거나 보직 수당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누가 나서서 학과장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껏 나서는 사람은 장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고 용기를 가지고 나서서 개혁을 하고 싶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자신을 위해 살지 남 위하는 사람 있나? 라는 한탄 속에 그러면 차라리 돈 내기를 하자. 맡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을 내고 맡기기 싫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는데 단 내는 돈과 받는 돈 모두 합하여 0이 되도록 하자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명의 후보가 있고 6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각 유권자들은 후보들마다 지원할 금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어떤 후보는 정말 도와주고 싶으니 많이 지원하고 어떤 후보는 학과장이 될 경우 나를 한없이 괴롭힐 것으로 예상되니 얼마 정도 내가 지원받아야만 승인하겠다고 적어냅니다. 물론 모든 후보에게 지원할 금액의 합이 0이 되도록 각각 적어냅니다. 이제 기록을 살펴봅시다. 각 후보가 지원받게 되는 금액을 조사한 다음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위 보기에서는 병이 10만 원의 후원금을 확보하였으므로 당선되고 미흡하지만 그 기금을 바탕으로 2년 동안 봉사하기로 합니다. 유권자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병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얻게 되고 병을 지지하는 사람은 보람되는 일에 후원하게 됩니다.